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8월 마지막 주 시장 개장했습니다. 이제 9월도 어느덧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 시간도 빠르고 시장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고 있으신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오늘도 저희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20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는 문현진 멘토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파월 의장 연설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하겠지만 금리 인상 네.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 앞으로? 저는 뭐 연준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 뭐 항상 안 한다고 해놓고 항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지금 상황에서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배가 안 고프면 밥을 안 먹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배가 고파지면 어떻게 돼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그러는 것처럼 금리 인상도 지금 당장은 할 필요 없어 보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든지 또는 고용지표라든가 경제지표가 너무 빨리 안정되게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테이퍼링이라든가 연준에서 하는 이야기 자체를요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테이퍼링도 지금은 이제 하겠다 뭐 연말쯤에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연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올 연초로 가보면 테이퍼링 안 한다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논의 안 할 거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선을 계속 그었다가 이제 와서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잘 거다라는 이야기랑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 오면 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할 필요가 없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만 하고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은 안 하는 것 같다. 앞으로 평생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 이론상으로는 역시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돈을 풀고 있던 양을 줄이는 겁니다. 안 푸는 것이 아니라 1200억 달러씩 매월 풀고 있던 그 양을 점점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끝을 내겠다라는 거고 끝을 내고 나면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단계가 앞으로 오게 될 텐데 미국의 우리가 화폐라고 한다면 달러예요. 그 달러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점점 귀해지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에서 우리 외환 보유액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수집을 하고 좀 더 이렇게 많이 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달러의 희소성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달러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흡수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쓰다 보니 달러가 많이 풀려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흡수돼서 진공청소기처럼 막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화는 그렇지 않죠. 원화로 우리가 어디 가서 미국에서 결제하려고 5만 원권을 내밀게 되면 그게 뭐예요 하는 경우들도 많을 거고 또는 유럽이라든지 어떤 국가와 거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야 나 10만 원 줄게 하면 그게 뭔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원화라고 하는 화폐 가치는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흡수력이 좋은 화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의 화폐가 조금 더 귀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아이고 미국으로 지금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더 금리를 많이 줄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우리 금리를 더 줄게요. 우리 돈 가치를 더 올릴 테니까 원화를 들고 있어 주세요라는 식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번에 올린 금리가 아니라 올 말에 한 번 더 있고 내년 초에 한 번 더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 차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 이상대로 올라 간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경제가 얼마나 버틸 것인가 그리고 그게 끝일까 아니면 거기서 더 금리가 올라갈까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과거와 현재만 보시고 현재 어떤 이야기 나오게 되면 안 좋다 현재 어떤 이야기 나오게 되면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 과거가 어땠습니다. 과거가 어땠으니까 지금이 어떻게 죠 이런 이야기보다는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다 라는 전략을 정말 많이 드리게 되죠. 뭐 저도 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모든 전략들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 이제 금리가 한번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환율도 어느 정도는 이제 급상승하던 것을 멈추게 만드는 약간은 환율 안정화가 일어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환율이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역시 이제는 주가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외국인 지분 언제 들어갈까요? 외국인들 언제 매수 올까요? 인 건데 저는 제 생각에 가격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 올려놓고 올 1월부터 12월부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팔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 내가 5만원에 사서 10만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10만원에 다시 사면은 괜히 팔았다가 사는 꼴이 되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선 여기서 내려가야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외국인들이 아니라도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팔았던 가격에서 다시 사게 되면 뭐 한다고 팔고 사냐는 거죠. 수수료만 나가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수에 조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돼서 2800포인트나 300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메리트를 느끼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뭐 굳이 살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에 있는 종목, 코스닥에 있는 전 종목을 다 팔고 있는 건 아니죠. 외국인들이 또 집중 매수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런 섹터들 역시나 올라가지 않은 업종에 대한 투자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매수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총 샀던 양과 총 팔았던 양을 이렇게 합산을 해보니까는 오늘은 얼마를 샀더라, 오늘 얼마 을 팔았더라라는 것이 매일같이 사고 있고 매일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있고 어떤 종목은 팔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 맞는 거지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 거예요? 라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지수만 너무 쫓아다니다가 내 계좌, 내 종목은 오히려 먼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기업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외국인들 눈에도 또는 기관 눈에도 아니요. 그냥 모든 투자자 눈에도 좋은 옥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옥석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거지 급등했다고 따라 붙거나 아이고 지금 뭐 수익 날 만한 게 뭐가 없을까 하면서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저는 지수에도 놀아날 것이고 외국인들에게도 놀아날 것이고 여러분들 계좌는 항상 먼 산으로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괜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버티시고요.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지수에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종목이 다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28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때가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외국인이 들어올 만한 뭔가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인터플렉스요. 네, 인터플렉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4,100원에 10%요. 14,100원에 10%. 알겠습니다. 예. 오늘 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네요. 14,35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이제 폴더블폰 관련 주잖아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15,300원 전 고점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이 종목은 이제 크게 시세 내기가 어려운 기업이에요. 아,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도 상담 방송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앵커님도 많이 하셨겠지만 인터플렉스는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진짜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 고점에 이렇게 사서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올라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올라가기 힘들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은 본전에 팔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있어요. 강해져요. 네. 그러니까 본전만 오면 판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앞에다가 악성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악성 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라오려고 하면 전부 다 장애물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물량들이. 그러면 그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쭉쭉 장애물들이 계속 커트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끌어올릴 세력들은 그 나오는 물량들, 고점에 물려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도 다 받아가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력들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끌어올리면서 비싸더라도 팔아 나오는 그렇게 매도가 나오는 물량들 다 사서 끌어올리는 방법과 두 번째 시간을 들여서 바닥에서 횡보시키면서 그냥 싸게 팔도록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아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리고 일단 요즘에 뭐 폴더블폰이 잘 팔려나가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매출이 좋다 보니까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많이 있고 이게 또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기 때문에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에 강하게 올라가거나 대박이 날 만한 종목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적자가 매우 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으로 봤을 때는 적자가 심하고 안 좋은 기업들은 급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전이라고 하죠.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작전이라고 해서 주가를 그냥 끌어올려가지고 허위사실 또는 뭔가 풍문, 뭔가 좋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내놓으면서 급등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노리시다가는 잘못하면 정말 계좌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적자가 나서 얼마까지 가는지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한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안전한 종목이지 이거는 들고 가면 들고 가는 그 하루하루가 괴로운 종목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들고 저는 한 16,000원 가시는지. 정도쯤이나 18,000원쯤 정고점이죠. 거기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얼마까지를 정하지 마시고 내가 수익 이 정도면 그냥 무조건 만족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목표치를 정하세요. 시청자님이 정하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한 고맙습니다. 5% 수익 나면 나오겠다라고 하든지 뭔가 수익률을 정해서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인바이오요. 예, 인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17,720%. 네, 11,700원에 20%. 알겠습니다. 인바이오도 참 괴로운 종목인 것 같은데요. 참안 올라가고 있어요, 요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들고 있으면 나쁘진 않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 관련주다, 뭐 제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고 있는 업황을 잘 보시면은 살균, 살충, 제초 이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농업에 관련된 우리가 바이오 쪽 산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농작물 또는 농사가 잘안 되고 있다, 그리고 식량 난이 올수 있다라고 해서 식음료 파트에 관심을 가져라 해서 비료 쪽, 농업 쪽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인바이오가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들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지 기업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왜 이렇게 안 갈까요라고 한다면 그럴 만한 종목을 사셨다라고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럴 만한 종목인가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업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나쁜 기업도 아니고 나쁜 테마도 아니고 뭐 정말 망할 기업이라든지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그럴 기업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잘 버텨주다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아마 이제 가을 되면 추수 시즌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 뭐 흉작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런 관련주 농업 비료 관련주 이런 것들은 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보유하셔서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신 다음에 급등하고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올라올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때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 올라올지 파악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올라온다면 14,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그쯤에 일단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기업은 그냥 안 사시는 게 옳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면 가을까지 기다릴 수 아니요, 가을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올 때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언젠지는 모르는 그냥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네, 기간을 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712원에 50%예요. 예, 4,712원에 50%.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정치인 테마주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네, 맞아요. 그때 추천해가지고 아, 매일경제 그렇군요. TV에 추천해가지고 보고 했는데 네. 엄청 내렸어요. 알겠습니다. 정치인 테마주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요즘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이 되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오늘 이제 제가 여기 방송국으로 오면서 운전하면서 왔는데 네. 그 경찰 분들께서 자유로 쪽에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벨트를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안전벨트도 보면 안 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매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무조건 매야 된다 생각을 해서 앞뒤고 뭐고 무조건 타면 매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 보면은 야, 그 매서 뭐 할 건데 사고도 안 나는데 그리고 경찰도 없는데 근데 옆에서 야, 매지 마라 했던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 안 매니까 너무 편하다 하고 가는데 그 걸리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맸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이 정치 테마가 그래요. 정치 테마 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에 추천도 하기도 하고 또 정치 테마인 걸 알고 산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음주운전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주운전, 회사 안 걸리면 괜찮을 수 있죠. 회사 사고 안 나면 괜찮을 수 있는데 왜 합니까? 그 자체를. 자체를 왜 하냐 문제로 따져야 되는데 해서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음주운전해서 집에 잘 왔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위험하죠. 근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 불법적인 거잖아요. 주식에 불법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내 돈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 테마는 알고서 매수했다라는 것 자체를 전 용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정치 테마인 건 알고 매수하셨고 추천해 사셨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원래 이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정치 테마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박을 노리다 보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박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이렇게 큰 수익을 노리다 보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이거를 뭐 알고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말씀 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모르고 사셨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말씀 드리긴 힘들어요. 왜? 이런 거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뭐 그럼 이제 어쩌라고가 제일 궁금할 거예요. 그죠? 네, 그래 뭐, 해야 될까요? 잘못한 건 알겠는데 어떡하라고인 건데 일단 뭐 이낙연 지금 뭐 전 대표님을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으로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도 응원 많이 하세요. 이건 네. 이낙연 관련 중은 알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경선에서 뭔가 조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시청자님은 결국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일단 응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추가하면서는 더 이상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정치 네. 이제 경선 이제 서서 이제 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일단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한 번쯤은 이낙연 후보가 조금 뒷심을 발휘한다, 뭐 또는 뭐 지지율이 약간 격차가 줄어든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때 전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재명 네. 후보가 될지 이낙연 후보가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가 될지는 잘 몰라요, 그죠?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되면 얘들 한가 가요. 아, 그래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흑백이에요. 이쪽이 이기면은. 이낙연 쪽이 이기면은 돈을 버시는 거고 지면은 돈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도박을 시작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번쯤 이야기 나올 때 손실이 나더라도 4천 원 이상대에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정치 테마는 끝까지 가져가게 되면은 끝은요 결국 내 계좌에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는 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는 빨리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정치 관련 테마는 앞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단 한 종목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멘토님 혹시요. 네. 정치 테마 외에는 이 주식이 볼게 없나요? 정치 테마 말고 얘가 주식이 움직였던 이유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정치 테마 때문에 급등락을 했던 거지 지금 적자도 많이 나고 있고 그거 외에는 볼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왜? 정치 테마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이나 올라왔기 때문에 정치 테마 빼고 보려면 주가가 천 원까지 내려가야지 그때서야 저는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무조건 정치 테마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그 KT 케미칼. 네. KT 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5,680원에 70%입니다. 네, 45,680원에 70%.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달 됐습니다. 아, 한 달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이 워낙에 크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가도 잘 갔고 요즘은 바닥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건가요, 멘토님?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뭐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고점이 어딘가는 지나고 나서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과정 중에는 뭐 고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더 간다고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여기가 고점이 아니었던 거고 내려가면 여기가 고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거지 내일을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고점인지 아닌지를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고점이라 생각하면 고점이 되는 거고요.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효태사의 해골물처럼 되는 거죠. 내가 여기를 고점이라 생각하면 들고 있는 게 불안한 거고요. 고점이 아니야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계속 올라가는 거에 좀 베팅을 걸어볼 수밖에 없는 투자의 성향 차인 거지. 이 자리가 뭐 더 올라갑니다, 안 올라갑니다를 맞출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시청자님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상반기 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 주가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예.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주가가 예. 만 원이었던 주가가 2019년까지 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3만 5천 원이면 3배나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예.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느 곳이 맞다라고 제가 할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청자님은 영업이익을 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갈 거라고 믿고 계시겠지만 저는 반대쪽인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 종목이 예전부터 돈을 못 벌었던 기업은 아니고 2018년에 700억을 벌던 회사가 2020년에 2,400억을 벌었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한 3배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3배 이상 올라왔으니까 저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은 여기서부터 더 좋아야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지금 상반기가 좋았는데요가 아니라 하반기도 내년 하반기도 좋아야 되는데 그거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겠죠, 그죠? 상반기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예. 보고 있는 거지 그걸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볼 수는 있죠. 뭐 누구나 이번 주 로또 당첨될 수 있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는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그때 돼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업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갖고 네. 제가 볼 때는 그 액면가 5천짜리 주식이 맞아요. 한 5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3만 5천 원 수준이니까 대평가됐다 이래 지금. 네, 맞아요. 시청자님은 지금 시청자님이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들었던 내용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르고요. 지금 생각하셨던 내용들 액면가부터 해서 설명드리자고 한다면 제가 한 1시간 정도 필요해요. 저에게. 왜냐하면 그건 강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액면가랑 영업이익이랑 시가총액 대비 작다, 뭐 PER이 낮다 그런 걸 제가 강의해가지고 시청자님 이해시켜 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의견이 다르다라고 결론을 좀 내려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이 듣고 싶으신 대답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못 드리겠습니다. 고점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거 더 이상 안 갈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님이 가능하시다면은 저는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지금 반등 나올 때 본전에서 저는 절반 이상 한 70%까지 반등을 나오면은 절반 이상을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가능하시다면 전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기업 투자하시는 거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요 종목은 수익이 나더라도 크게 날 만한 기업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가면 많이 내려갈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 생각을 해서 정리 의견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제 의견을 참고해서 좋은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혹시나 뭐 유튜브라든지 더 많은 공부를 위하신다면 저한테 뭐 강의를 들어오신다든지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좋아하실까요? 네, 저는 그 보락을 네. 2,310원에 30%를 샀습니다. 네. 아 그래서 좀 목표가가 좀 궁금하고 요즘에 그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좀 불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네. 친절하게 궁금한 점을 여쭤봐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뭐 소폭이긴 하지만 수익권에 있긴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예전부터 이제 그 LG 연관주를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이 보락이었어요. 그래서 네. LG 지배구조가 바뀐다 해가지고 뭐 국광 외장이 된다 해서 막 급등 나오고 그랬었던 기업인데 뭐 요즘에 이제 LG 뭐 지배구조 거의 다 안정화되었다 생각이 들고 뭐 크게 LG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 연관주로 움직이기는 이제 조금 힘들어졌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여서 뭐 이제 앞으로 식량난 뭐 요런 이야기로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뭐 가지고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중을 크게 가져갈 만한 기업인가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30% 비중에서 지금 매수가보단 약간 위에 올라와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쁘다 생각하진 않아요. 거래량이 뭐 늘어나야 네. 좋은 거고 뭐 거래량이 없으면 안 좋은 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다가 좋아지면 그거대로 이득인 게 우리가 지금 해운대 보면은 여름 되면 성수기잖아요. 그죠? 성수기가 네. 되면은 호텔부터 해서 거기에 있는 숙박업소들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럼 올라갔을 네네. 때 그걸 사놓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비수기 때 좀 떨어졌을 때 사놓고 올라갔을 때 팔아먹는 게 유리할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숙박권을 산다라고 네. 예를 들었을 때요. 그러면 네네. 비수기 때 사놓고 네네. 성수기 때 파는 게 차익을 많이 남길 네네. 수 있는 투자 방법이죠. 그죠? 그러면 네네. 거래량이 무조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없을 네. 때 사놓고 거래량이 많을 때 파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보락은 오히려 뭐 매수한 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매수가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네. 나고 있지만 이 정도 수익으로 노리고 들어온 건 아닌 것 같고요. 차트를 보니까 네. 한 2,600원에서 네. 7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거든요. 저는 2,600원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그 정도 차트가 딱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가 말하는 대로 네. 하면 되는데 저기서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네. 이러면 안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2,600원 정도쯤에서 그냥 절반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이게 네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내려갈 때 전략을 좀 짜세요. 항상 많은 분들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해놓고 내려갈 때는 전략을 안 짜서 그냥 그대로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내려가게 되면 손절 라인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30%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좀 그래서 많습니다. 맞아요. 2,260원 정도나 가능하다면 저는 본전에서 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본전 2,300원 정도쯤에서 절반 네, 정도 네. 매도하신 다음에 떨어지면 이 종목 한 1,800원 정도 이상 이하로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떨어져도 한 1,800원쯤이 한 바닥권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 정도쯤 되면은 팔았던 만큼 매도하셨던 만큼 다시 매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울 네. 거 없이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강연의 일정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번 주는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매주 화수목 오후 8시에 네. 저희 멘토들 4분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강연을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해서 화요일 오후 9시, 그리고 수요일 오후 9시, 그리고 목요일 오후 9시. 그러니까 8시 강연 끝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또 강연을 더 추가적으로 더 해드립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저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수, 목은 또 다른 멘토님들이 강연 끝나고 할 거니까 그냥 한 1시간 반 정도 좀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궁금했던 것도 듣고 네 분의 이야기도 듣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해보신다면은 주식 전략을 짜시는 데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내일 오후 8시부터 9시, 그러니까 10시까지 되겠네요.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알차게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입니다. 2시간 동안 정말 알찬 시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들어가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저희 유튜브 댓글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심야로 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GS 리테일이랑 대상 이 둘 중에서 방송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주린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전 둘 다 매수 가능 의견 드릴 거예요. 일단 리테일이라든지 대상 둘 다 나쁜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고르기가 애매해요. 리테일이 낫다, 뭐 대상이 낫다. 네. 이거를 고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둘 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주린이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해드린다면 둘 다 매수 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결론 내리고 주린이 분들께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샀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요? 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거니 바꿔니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우리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좀 빛나는 기업들 좋아하고 뉴스가 좀 짱짱한 기업들 좋아하고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네. 종목들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매수해야 된다, 저거 갖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소외된 곳에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투자 방법은 이런 걸 사놓고
좋아 좀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왜? 나중에 또 이렇게 이게 빛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야 대상 가지고 싶다, GS 리테일 가지고 싶다 하면서 비싸게 산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비싸게 파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수기에 사놓고 성수기에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상과 GS 리테일 돈 진짜 많이 버는 기업들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로나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왜? 사람들 관심이 없거든요. 사람들 요즘에 관심이 어디 있나요? 2차전지 쪽에 있습니다. 사람들 어디 관심 있죠? 바이오. 어디에 있죠? 화학. 어디에 있죠? 석유. 어디에 있죠? 반도체. 어디에 있죠? 폴더블폰. 사람들이 눈이 다 거기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제가 거기에 열려있다고 생각하고 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되죠. 그들에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들처럼 몰려다니면서 손님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사꾼이 되시려고 한다면 이런 걸 사놓고 비싸게 팔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 좋은 자리다 생각이 들고요. GS 리테일 둘 다 좋은 자리고 떨어지면은 아이고야 사람들이 저기 아직까지서 손님들이 올 생각을 안 하구나.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더 많이 모아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기업이라고 둘 다 가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소자본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신한지주 39,000원, 테이퍼링이 진행돼도 미국 금리 인상을 믿고 홀딩해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일정표가 제시가 안 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거를 믿고 홀딩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에 금리 인상했을 때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한 단계 이제 심화 과정이 있죠. 우리 네. 옛날 이제 수학 교과서가 있었어요. 6학년쯤에 뭐 수학 교과서 있으면은 수학 익힘책이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화 과정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챙기셔야 되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주가 이자 예대 마진이 높아지게 되니까 뭐 이자가 많이 붙고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쪽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림자를 봐야 되는데 그림자 쪽이라고 한다면 부채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금이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못 받는 돈이 지금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네. 자영업자들도 지금 턱밑까지 진짜 있는 힘껏 대출을 받아놨고요. 서민들도 지금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대출부터 해서 신용대출 다 끌어와가지고 집도 사고 주식도 사놓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자산 가격이 조금만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분들 지금 돈 다 날리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못 갚는 현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은행주들, 금융주들 전부 다 돈 회수가 잘 안 돼요. 네.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은 금융 그 실적이라든지 자산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저는 단기적인 이슈로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이라든가 변동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중장기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를 아예 손도 대지 마라라고 설명을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어려워요. 금융주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군요. 그래서 경제의 핵심이고 우리가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게 금융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이 지금 많이 위태롭다, 썩었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위태로운 기둥이기 때문에 올라타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저는 홀딩 의견보다는 잠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날 때 한 4만 원에서 4만 천 원 일시적 상승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 그리고 빠져내려가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은 저는 아니다. 그냥 무조건 손절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37,500원 정도가 무너지면 깔끔하게 정리해버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음 댓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후니파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형 포장 3,250원에 10%. 명절도 다가오고 골판지 가격도 오르는데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뭐 한 최근에 이런 이슈로 한번 관련주들이 크게 이제 올라간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진짜로 매수가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형 포장뿐만 아니라 테린 포장 이렇게 포장 관련 주들은 저는 작년에 무조건 좋다 사놔라라고 했던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뭐 사놓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3,500원에 3,25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현재가가 2,78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손실 구간 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희망거리를 찾는 거예요. 아니 명절도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감정에 빠져가지고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런 것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안 될 거야라는 생각보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것 때문에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데서 물려서 결국은 1,000원, 2,000원 막 내려간다 하더라도 절대 매도하려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거는 종목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시세를 냈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은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뭐 아직까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포장 가격, 골판지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택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튀어 오를 가능성은 있으나 시세를 여기서 또 빵 하고 낼 것인가라고 한다면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이 줄 때, 반등이 있을 때 본전 정리하시거나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상담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넥신. 네, 제넥신 매수가랑 비중은요? 84,510원. 예, 84,500원에 10%. 제넥신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뭐 8만 원대 매수하신 거는 이제 많이 빠졌다 생각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적자 기업은 많이 빠지면 천 원까지 내려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는 기업에 8만 원짜리라니요. 3년도 아니고 지금 4년째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5년째죠. 지금 보시면 2016년에 300억, 17년에 269억, 2018년에 381억, 그리고 2019년 445억, 그리고 2020년 작년 395억. 5년 동안 자그마치 한 1,500억에서 1,600억 정도의 손실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런 기업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가 여기서 바닥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요. 왜? 돈을 못 버니까 그냥 요 종목의 주가는 마이너스로 가야죠. 오히려 우리가 주식을 사면 내한테 돈을 줘야 되는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8만 원대, 9만 원대 아직까지 있는 것 자체가 기대감 때문인 거죠. 아, 이 회사는 신약 개발이 있을 거야. 백신 치료제도 만들 거고 뭔가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에이, 그래도 안 죽겠지. 괜찮겠지. 에이,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는 8만 원이라도 거래하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저는 이런 기업은 거들떠도 보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일단 매수하셨기 때문에 당장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떨어진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넥신 검색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임상 계획이 좀 변환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는 계획 변경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말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거 만들어 볼게라고 기대감을 만들어 놨는데 야 그거 말고 내가 지금 이게 좋아 보이니까 이걸로 바꿀게. 야 요즘에 부스트샷 알지? 부스트샷으로 바꿔야 되겠어. 아니야. 그거 말고 야 요즘에는 치매 치료제가 돈이 되니까 그걸로 만들어 볼게. 시작하는 건 제대로 없고 말만 자꾸 바뀌면서 해볼게라고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허풍 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러면서도 주가가 무한정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등을 한 번씩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신다면 한 번 정도 반등 나올 때 8만 원 이상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 종목은 내가 실수했다 생각하시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실적을 좀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풍문에 속아서 매수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현실을 보고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두산 퓨어셀 48,000원에 30%요. 네, 48,000원에 30%.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해시청자님. 네. 네, 일단은 축하를 드리고요.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겠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멘토님. 조금 더 기대를 해볼까요? 저는 일단 목표가를 정하는 게 제일 주식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방송에서 증권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목표가를 산정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많이 정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7년간 방송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목표가를 정한 적이 뭐 10번 상담하면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왜 그러면 한 번을 목표가를 산정했습니까? 자꾸 이 시청자들이 원하시니까. 그거 아니면 밤에 주무시지를 못하고 그게 있어요. 뭔가 척도가 된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요. 정말 저는 의미 없는 행동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목표가가 없으면 매도를 어떻게 하나요? 수익률을 정하세요.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수익률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으로는 한 7% 정도 수익을 내겠어. 10% 정도 수익을 내겠어. 아니면 5% 정도 수익을 내겠어.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좀 더 홀딩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저는 상담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분명히 있거든요. 생각하시는 바가 있고 원하시는 전략이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싶어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저하고 생각이 다를 때는 저하고의 대화가 끝도 없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끊어버리죠. 그런 거는 생각이 다른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좋은 조언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고 마무리 지어버리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있어버리게 되면은 저는 그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 멘토님들마다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네, 저 생각하고 뭐 김영구 멘토님 또는 김두호 멘토님, 황민호 멘토님의 생각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멘토들끼리도 생각이 그렇게 다를지언데 우리 시청자님과 저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홀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매도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거고 시청자님의 자산이다 보니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내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정해놓고 상담을 해버리게 되면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걸 빼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저는 기준을 정하시고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청자님이 홀딩하고 싶은 이야기는 2차전지가 요즘에 좋고 수소차 괜찮을 것 같고 전기차 이야기도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그 분위기에 휩쓸렸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네. 분위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싶은 건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구나. 그러면 절대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로 6만 원까지 들고 가시되 6만 원까지 안 오더라도 그냥 깔끔하게 다 정리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선택이 시청자님 투자 방향성과 맞을지 모르겠으나 좋은 조언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LNF. 네, LNF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 20%고 12만 7천 원. 12만 7천 원에 20%.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예, 근래,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워낙에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흐름을 잘못 탔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드리고 싶은 네. 게, 주가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냥 오르면 내리는 거고요. 내리면 올라가요. 그렇죠. 무작정 올라가는 것도 없고, 무작정 내려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는 주식이 만들어진 이후로, 1980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 항상 물려서 전화 오시거나 상담하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올랐을 때 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 올랐을 때 안 사고 싶은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분들이 보면은 좋다고 할 때 사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좋다고 할 때 안 사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다고 하지 않는 걸 살 수 있는 게 바로 옥석을 가리는 거거든요. 네. 좋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는 걸 좋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안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 스타를 발굴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냥 대놓고 이쁘다. 야, 이쁘니까 너는 무조건 연예인 될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얘는 좀 더 끼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는 연예인 될 수 있겠구나라고 발굴하는 건 다른 작업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능력이 없다면 사실 이 시장에서 좀 성공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청자님도 LNF가 2차전지 쪽이 엮여있고 전기차 엮여있고 최근에 실적도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좋다고 하고 내 눈에도 좋아 보이고 세상 그 누구도 이거를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예, 예. 아무도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3만원이라고 하는 저 12만 7천 원이라고 하는 저렇게 고가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차트를 한번 열어가지고 보여드린다면요. 이 LNF는 2003년에 상장이 돼서 지금 제 왼쪽 손가락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요 자리에서 올라가면서 주가가 지금 최고가 최고가까지 올라갔는데 까만 선이 시청자님의 매수가거든요. 예, 예. 엄청나게 높은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이 기업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을 갖다가 야 대박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서 자꾸 실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지금 7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빠져요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에요. 좋다고 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은 걸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설명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유상증자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 하는 것은요, 사실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기업은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올라간 기업을 싸게 샀던 사람들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면서 좋다는 소리를, 좋다는 이야기, 좋다는 뉴스를요, 한 1년간 낼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서 횡보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시청자님이 만약에 이 고가에 사서 계속 들고 계시게 된다면은 그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아이고 본전 왔다 이번엔 가겠지 하다가 또 물리고, 다시 오면 본전 왔다가 아, 이번엔 가겠지 하다가 또 물리고 하다가 1년 동안 그렇게 희망 고문 당하다가 폭삭 무너지는 경우들이 흔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능하시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은 투자가 잘못됐다, 실패다라고 인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이거 10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너무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이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나오게 된다면 12만 원까지 한번 올라와 줄 겁니다. 그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뉴스에 속지 마시고 분위기에 속지 마시고 누가 좋다는 말도 아무것도 믿지 마시고 가격만 믿으세요. 그냥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10만 5천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저는 이거는 조금 억울하시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번에 아픔을 통해서 저는 또 다른 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 보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부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NF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이 돼 있을까요? 네,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뉴트리. 예, 뉴트리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3만 5천 원이고요. 비중이 50%예요. 예, 3만 5천 원에 50%.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뉴트리는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방금 전 종목과 똑같이 봅니다. 네, 이제 방금 전 종목과 똑같이 보는 게 기업은 그래요? 완전 다른 업을 하고 있죠. 네. 다른 업을 하고 있지만 뭐 매수했던 가격이 문제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기업을 선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보는데, 좋은 기업을 찾았으면 좋은 가격이 아니면 사면 안 되는데, 좋은 가격이 아니어도 덜컥 사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중도 50%로 많기 때문에 사실 방금 전 상담보다 저는 더 리스크가 크고 더 위험한 상황이고 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뉴트리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인가라고 하면 이것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 맞고, 역시나 좋다 좋다 할 만한 기업이고, 지금 누구나 이거 될 기업이에요. 피부 건강 신경 써야죠. 다이어트 해야죠. 여러 가지 뷰티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그런 데 관심 많잖아요. 앞으로 매출 점점 증가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냥 여기서 주구장창 일직선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려갔다가 반복하면서 갈 것이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될지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려와 했을 때 사야 내가 유리한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3만 5천 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도 긍정적인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나, 지금 당장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져간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날까, 본전을 찾을까라고 한다면 그건 확 닦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당장은 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뭐 마음을 좀 열어놓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2만 5천까지 내려갔다가 나오든 그때 반등이 나올 때 아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1년 정도 걸리더라도 시청자님 본전가는 한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비중을 줄여버리시거나 전량 매도하신 다음에 다른 좋은 기업을 찾아서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좋은 가격에 있는 기업을 찾아서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찾는 것이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지금 이거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 물타기도 제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손절하는 게 낫겠네요. 위에서 손절. 비중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은 늦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본전가 정도까지 올 때까지 그냥 묻어놓자. 우리 그냥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급한 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묻어두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상담해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건설주인데요. 이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안이 지난 25일에 공개가 됐고요. 최근 서울시에서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했습니다. 이 건설주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 이 호황 사이클 전망에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 정책 영향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GS건설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2거래일째 붙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함께 묻어나는 모습이고요. 현재 6%의 강세 보여주면서 4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건자재 관련주들의 시세도 괜찮습니다. NX 10% 가까이 오르면서 2,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국회 운영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서 9월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세종시 인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122억 원 규모의 토지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8%의 강세 플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프롬파스트, 세종의 배관자재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 점이 모멘텀이 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10% 가까이 오르면서 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9월 출시가 유력한 애플의 신작 아이폰 13에 새로운 무선 기술이 추가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적외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어디에서든 통화나 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는 위성통신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보도인데요. 하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에는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오늘 이쪽으로 붙고 있고요. 현재 1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65,100원에 거래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장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